참가자 무대 입장 부탁드립니다. 이정하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낭랑 19세 신인 배우 이정하입니다. 나무 액터스 신인 배우 유관민입니다. 방송은 탄장은 있습니다. 도전 골든벨. 이것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. 이거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. 뭐죠? 인생입니다. 왜 인생이 고래를 춤추게 해요? 저는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하거든요. 정답은 칭찬입니다. 중학교 2학년 때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JYP에서 캐스팅이 됐어요. JYP요? 네. 네. 제가 그때도 꿈이 아이돌이었었는데 제 실력이 너무 안 된다는 걸 알게 도망쳤어요. 자, 그러면 일단 무대를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떨려요. 이런 큰 무대는 아예 처음이에요. 근데 제가 또 실전에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면 즐길 자신 있습니다. 야, 너 똑바로 말해. 어디야? 어딘데? 지금 어딘데 어딘데 지금 어딘데 자꾸 왔다 갔다 뭐라는 거야. 이상해, 정말 이상해. 오늘따라 너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모르니 입만 열면 너는 매 거짓말, 입만 뜨면 너는 매 거짓말, 입만 나면 너는 매 거짓말. 이제 나는 알았어. 그럴 줄 알았어.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전화해.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전화해. You Baby I want you beautiful. What's up? Tell me tell me what's up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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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너무 귀여워. 아니 얘 무슨 뭐라고 하려고 해도 아니 웃음 때문에 다 무마돼요. 아니 저는 너무 귀엽네요. 태어나서 네. 실력이 부족한데 좋은 건 처음이에요. 아니 사실 노래도 네. 좀 부족해요. 네. 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네. 아 근데 왜 좋지? 아니 근데 그냥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오라가 아우라가 그걸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. 나만 뭐. 그런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제가 무대 하실 때 관객분들을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. 저만 기분이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. 웃음이 네. 계속 나게 하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이상하죠? 이번에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네, 후회 없습니다. JYP에서처럼 도망치진 않을 거죠? 네, 그때는 도망쳤지만 이제는 부딪혀보고 싶어서 춤도 처음으로 배우고 노래도 처음으로 배워서 도전한 겁니다. 아니 한... 이야... 아니... 와 미치겠다. 자, 진짜 정아 씨. 네. 그래도 그룹이면 어느 정도의 춤을 춰야 하고 어느 정도의 노래는 따라와줘야 돼요. 네. 근데 지금 춘 춤 말고 다른 춤이 있어요? 그래도... 그래도... 있어요? 네. 다 있어 우리 정아 다 있어. 어떡해. 뭐가 있어? 무반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알았어요. 하나 둘 셋 넷. 야,
정화야, 너가 이미 나보다 여기에 팬이 더 많은 것 같아. 아니에요. 최고야. 아니 근데 춤을 잠깐만요. 제가 내려갈게요. 잠깐만요. 제가 내려갈게요. 오! 직접! 야, 직접 내려가서 지금 기느님이 직접 원 포인트 레슨. 이게 저는 이게 레슨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싶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팀에게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자, 다. 와, 미치겠다, 진짜. 네. 자, 위에서부터 어떤 봉이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해봐. 자, 내려가. 그렇지, 그렇지. 허리. 그렇지. 그렇지. 머리부터. 머리부터. 하나. 오. 다시 시작. 원, 투. 아유, 너는 한 번만 더 할 수 있습니다. 아, 어떡해, 웬일이야. 이거 안 가르쳐줄 수도 없네, 진짜. 손을 꼭 잡았어요. 손 잡았어, B씨. 어느새 손 잡았어, 지금. 자, 자, 정말 비싼 레슨이야. 감사합니다. 그냥 음악에 맞춰서 다시 한 번만 보여줘. 아무거나 쳐도 돼. 아무거나요? 어, 마지막 기회야. 마지막 기회야. Go with flow. 그냥 나오는 거. Sometimes I feel like there's no getting through to you. Like you don't appreciate all that I do. You gotta show me. (웃음) 대단한 두 사람이에요, 정말. 근데 이상하게도 두 분 서 있는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. 하, 솔직히 정말 실력이 부족해요. 근데 춤을 못 추는데 표정으로 그걸 이기는 거는. 근데 그거 알아요? 나를 무대로 끌어들인 유일한 참가자가 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자, 저희 심사위원들의 부트평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을 좀 주세요. 네. 와, 어떡해. 어떡해. 근데, 봤어요? 이렇게 손잡고 하다 갑자기. 가지 말라고. 갑자기. 딱 손 딱 잡고 못 가게. 노래랑 춤은 진짜 너무 못하는데. 근데 이런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드물. 근데 이거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, 진짜. 난감하다. 나는 정말 이 친구가 뽑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. 하나, 둘, 셋. 아, 이게 여심이야. 좀 더 슈퍼버튼데? 아니, 이럴 거면 슈퍼버튼을 왜 안 그러니까. 주셨어요? 아, 그래, 슈퍼버튼 맞춰야 돼. 아, 진짜. 다시 하자고. 자, 이정화 군. 네. 부트평가 확인해보겠습니다. 세상에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 진짜 처음 봤어 지금 이거. 어떻게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계세요 나 지금.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. 본인은 뽑히기 어려운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. 저 다 알아요. 알죠? 네. 근데 궁금해요. 우리 정화군이 네.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. 내 손을 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열정이 네. 저를 끌어들였습니다.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. 비선배님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웨이브를 하시던데 아, 기대된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실력에 상관없이
그 사람의 매력을 보겠다고 했거든요. 정하군은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나중에 또 보자고요. 진짜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정하야, 모자란 거 다 채워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돼. 네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총총총총총. 어떡해. 진짜 사람이라는 게 그래? 끌리는 게 있어. 묘해요. 그치? 아, 근데 저것도 능력인데. 그치? 네, 능력이죠. 형이 잘못 보는 게 아니야. 네, 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. 그치? 충분히. 그럼.